앙귤러와 머테리얼의 데이 피커 모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피커 모듈은 보시는 것처럼 칼렌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릭하게 되면 칼렌더 나오고 날짜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칼렌더 기반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요 데이 피커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 가지고 API로 import met day picker 모듈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추가로 여기 쭉 내려가지고 overview 있는 데에서 내려가지고 보면은 day picker만 있으면 안 되고 날짜 구현용 모듈을 또 설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해줄 모듈로 또 하나가 met native day 모듈이고요. 형태는 @angularMaterialCore에서 @angularMaterialCore에서 이제 임포트 해야 한다 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import met day picker 모듈을 AngularMaterialDayPicker에서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거 import met native day 모듈을 @AngularMaterialCore에서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Material Component의 둘을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Met DayPicker 모듈과 Met Native Day 모듈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다시 문서로 가가지고 DayPicker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Basic DayPicker 부분의 소스 코드를 한번 봅시다. 형태를 보면 Met Form Field로 작업을 하고 여기 보면은 라벨이 있네요. 초저의 데이트 여기 보이는 말이죠. 라벨 넣어줬고 여기에 인풋으로 met input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풋으로 met input 쓰고 이 안에다가 이제 첫 번째로 아이콘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달력 모양의 아이콘. 그게 바로 met day picker toggle이라는 아이콘을 사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met day picker가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이것들을 각각의 레퍼런스로 연결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물정 picker 해가지고 이것이 input에 met input에 met day picker는 picker다. 그리고 또 이 아이콘하고도 연결 지어주기 위해 가지고 met suffix 다음에 for에 이 picker라는 레퍼런스를 연결을 했는데요. 다시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et form field 사이에다가 input으로 met input 하고 먼저 day picker toggle이라는 아이콘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input에 지금 아이콘 요 day picker toggle 아이콘이 생겼죠. 지금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이걸 눌렀을 때 달력이 나오는 데이 피커 모듈을 불러와 줘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met 데이 피커를 넣어주고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위해 가지고 이 데이 피커는 피커다라고 해주고 met input에다가 이 피커를 met 데이 피커 variable 해서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day picker toggle에서 이 picker를 for property로 picker라고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input에 suffix로 붙어가지고 아이콘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day picker가 연결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 데이 피커 칼렌더에 처음 보이는 게 뭐 연도로 하고 싶다든지 month로 하고 싶다든지 하는 것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setting the calendar starting view 해가지고 property로 주는 게 이제 start view로서 여러분들이 month, year, 뭐 multi year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년으로 나오고 있죠. 연도로, 이어로.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 보면 start view로 이어라고 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멀티플 이어라면은 여러 연도로 이제 보이게 하는 것이겠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데이피커에다가 이제 스타트 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이어로 할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데이피커 모듈을 살펴봤습니다.